어제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속 기록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아는 송경호 검사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송 씨로서 우리 송 씨가 좀 약간 양반 기질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언어 사용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자료 조회 다시 한번 합니다. 속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이런 황당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속기록은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해서요. 의정 기록과에 신청하세요. 그런데 지금 검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구차해.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좀 번지수를 알고 발언하세요.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런 발언을 다시 할 때는 마이크를 꺼버리겠습니다. 꺼버리세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자료 제출하라고? 아니, 동무위원이 뭐 자료 제출을 창피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하십니까?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하세요.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한 일을 왜 지금 이 악화지간을 씁니까? 이런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미디어 오늘 송석준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세요. 예, 어제 모처럼 우리 지역에 내려가서 현장 국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대전에서는 뭐 비교적 우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됐는데 좀 조금 유감스러웠던 것은 어제 좀 내부 분란이 좀 있었죠. 전현희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님 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 궁금하시면 얘기 드릴까요? 네. 예, 그 어제 국감 중에 이게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 너무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소관 그런 기관 국감도 아닌데 거기서 마치 검찰 이제 뭐 이제는 이 정권이 얼마나 가겠느냐, 검찰 곧 이제 무너질 것이다. 곧 이제 사라질 검찰 하시면서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검찰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요. 자, 저는 그런데 우리 또 어제 대구에서도 뭐 또 이상한 그런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참 법사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부 뭐 방송에 나오기도 했겠지만 많은 국민들과 특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아는 송경호 검사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송 씨로서 우리 송 씨가 좀 약간 양반 기질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언어 사용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묵었던 게 어제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아마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다 옳은 말씀들을 하셨네요. 사실 그동안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검찰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을 왜곡한 범죄자이자 친위 크데타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었다. 검사 독재 국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압축해서 검찰 독재라고를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까지 만드셨어요. 저는 이거 심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어떻게 신하라고 비유합니까? 그리고 검찰을 여러분들은 탄핵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어요. 이게 검찰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검찰 독재 국가, 여러분들의 행동과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검찰 독재 국가가 아니라 검찰 핍박 시대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자료 조회 다시 한번 합니다. 속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자,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에 맞게, 신상 발언은 신상 발언에 맞게, 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 제출 에 맞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나와 있는 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속기록은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해서요. 의정 기록과에 신청하세요. 그런데 지금 검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구차해. 빨리 좀 네, 제출해 주세요. 좀 번지수를 알고 발언하세요.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런 발언을 다시 할 때는 마이크를 꺼버리겠습니다. 꺼버리세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자료 제출하라고? 아니 동무위원이 뭐 자료 제출을 창피스럽게 그러시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하십니까?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하세요. 본인 보좌관한테 얘기한 일을 왜 지금 이 악가지를 씁니까? 이런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자 자료 제출 요구 누가 하시겠어요? 예, 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서영규 의원님. 네. 그리고요. 예. 죄송한데.